해감 10시 장보 요리하고 먹방 요리왕 비리왕. 오늘 만날 요리는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대하철입니다. 그래서 대하 소금 구이를 또 바지락 칼국수를 또 해서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으로 두 개씩 하라고. 제발 일렬 오예예예예 다리 움직인다 어떡해. 예탱국님 별풍선 82개 선물 감사하지 말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우가 살아있어. 아, 새우가 살아있는데 얘가 나 쳤어 지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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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엄마 얘 어떻게 해야 돼? 나 지금 아 정말 미치겠네. 엄마 엄마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 새우가 살아있는데 어째? 손은 씻었지만 또 한 번 더 씻고. 엄마 여기 주말에 지금 주말 이게 한두 마리 살아있거든. 제 움직이 제 움직여. 자, 아유 그래? 아유 이쁘다. 어머나 세상에 어떡하니? 예탱국님 별풍선 100개 선물 감사하지 말입니다. 어떡하니? 아 탱국님 별풍선 100개 아예. 깨어머님 올만이에요. 어, 야 어머님 얼마니에요? 아 네네네 안녕하세요. 평소에도 별풍선 안 쏟아가 어머니 생겨니까. 아 엄마 건가요? 감사하지 말입니다 여러분. 뭐가 엄마 거야? 어머나 오늘 지금 재료비가 6만 원인데 지금. 아니 비룡이 되게 웃겨요. 오늘 천 개는 받아야 재료비 뽑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수익이 날 수가 있어. 아 그래? 지금 랜선 값도 안 났어. 랜선 값. 아 나 지금. 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편하게 네. 지한 옷돌이 이거 군인 거 편안하게 입다가 지금. 왔는데 놀래가지고 뭔 소린지 알고 예탱국님 별풍선 35개 선물 감사하지 말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아, 감사하지 말입니다. 어머님 후일 안 깔았어요. 목에서요. 예. 뭐야 엄마도 무서워하네. 아니 뭐가 갑자기 놀래서 뱀인 줄 알았잖아. 근데 새우가 튀어가지고 여러분 얘가 튀어가지고 끝으로 가, 이렇게 났는데 얘가 팍 해가지고 와 나 깜짝 놀랐잖아. 무섭잖아. 네. 아 우리 탱탱이 고마워. 땡큐 감사합니다. 무섭진 않은데 엄마 근데 생새우를 대가리를 뜯은 다음에 껍데기 벗겨서 그냥 먹으면 먹어. 그렇게 맛있대. 어 먹어. 아, 진짜? 어 이렇게 해가지고 오. 어. 아 진짜로? 어 그럼 먹으면 맛있어? 아니 난 맛있는 건 모르겠어. 아. 난 날거 나는 엄마 날거 별로 안 좋아해. 회 날거 좀 무서워. 어 무섭지 무섭지. 어. 난 살아있는 게 무서워. 생명체. 아, 아니 나는 살아있는 게 문제는 회 같은 거 날걸로 먹으면 익히지 않으면 좀 그래. 엄마 어 얘 좀 말 봤어요? 어. 얘가 춤을 추네. 봤어요 여러분? 봤어. 얘가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하네. 알았어. 아 이제 보니까 인사하는 거야. 알았어. 별풍선이도 그만해. 나 안 했는데? 여러분한테 인사를 하네.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인사를 하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뭘 그래. 썸니까? 아 니하오. 아 니하오가 아니라 어 하이 헬로우. 네. 오늘 먹방 대하의 칼국수입니다. 네. 대하의 칼국수. 기절시켜주세요. 인데. 이제 얘가 인사를 안 해 또. 반응이 없다고 여러분들 반응이 없다고 얘가 인사를 안 해요. 응? 어? 얘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네. 와 대탱콩님 별풍선 44개 선물 대탱콩이. 감사하지 말입니다. 아 탱콩이 샤샤 머리는 버터구이지. 머리는 버터구이지. 아 감사합니다. 탱콩이 샤샤샤 고마워요. 어, 야, 씨, 나 지금 펄쩍펄쩍 뛰는 거. 오, 얘 좀 봤어요? 춤을 추고 있는 거 봤어요, 여러분? 봤어요. 얘 춤을 추네, 얘가 인사해내요. 별풍 44개 얘가 인사해요, 지금 봤어요? 오, 더듬이. 보이나? 보인다. 더듬이 움직이는 거 보인다. 얘 인사한대, 여러분들한테. 어머. 엄마, 근데 새우가 너무 많아. 이거 다 넣어야 돼. 어디? 이거 다 넣어야 돼? 어. 아, 얘 많고. 어마어마치야, 새우. 어마어마구나. 어우, 얘 좀 봐요. 얘 좀 춤추는 거 봐요. 얘 춤추는 거 봐요. 오, 엄마. 어, 얘 춤춰. 운순이 6개 넣으면 감사합니다. 자, 춤춰. 아기야, 춤춰. 춤춰줘. 춤춰줘. 어, 6개 나왔대. 춤춰. 어, 얘 봐요. 인사하는 거. 어, 춤췄어. 아까 6개 나왔을 때도. 어머, 세상에. 웃긴다, 얘네들. 얘네도 안 와봐. 어, 얘 봤어요? 깜짝이야, 엄마. 아니, 어떻게 거꾸로 보여줘야 돼? 이거 어떻게 보여주는 거니? 춤추는 거. 어머, 신기하다. 엄마가 더 신기해. 아니야. 애들이 다 알아. 아, 탱콩이 또 7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지 말입니다. 엄마. 멸치, 어? 멸치 이거 실어야? 얼마나 된 거야? 다시? 아니요, 냉동실에 있었지. 다시 이거, 아, 어. 오, 엄마. 어, 어, 도망갔다! 어떻게 잡아줘? 야, 잡아봐, 얘기. 참, 아, 웃긴다. 아, 나 진짜 웃기네. 어, 어 얘 춤추는 거 봐. 나 진짜 저기 보여주고 싶어. 어머나. 아, 진짜. 오, 엄마.
엄마 얘 발가락 존나 움직여. 엄마 진짜 거짓말 아니야 진짜로. 어디 잘 보여야지. 안 보이잖아 카메라. 어. 잘 보여줘 카메라를 대봐. 보이잖아. 춤 안 추는데 이제? 아까 춤. 이젠 됐겠지? 잠만 한번 까볼게. 와 냄새 죽인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친구분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친구분 안녕하세요. 매일 밤 10시 창복 요리하고 먹방 요리왕 필용. 오늘 먹을 음식은요 대하 66마리에 그날 칼국수 3.5인분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좀 준비해봤습니다. 김치 여기 있으니까 김치 준비해달라고 부탁하지 마시고. 네 오늘 그러면은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탱쿠님 82개 선물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추천이 되게 안 눌러졌는데 자 하나 둘 셋 하면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업 마지막에 눌러주신 클릭해서 눌러주신 분한테는 키프 30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카운팅할게요. 하나 둘, 셋. HHHHH59. H 다섯 개 59님. 네. 채팅 쳐주시면 바로 먹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로 키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요. HHHH. 저기 있다. 잠깐요. HHHH59님이 여기 있다. 고고고고라고 하셨네요. 자, 킥뷰 30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잘 쓰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나야나 나야나 칼국수 좋지. 일단은 나는 칼국수는 그냥 그래도 블루투스 스피커 잘 쓸게요. 들 익은 것 같기도 한데. 자막 치우라고? 어떤 거? 뭐, 이거. 아, 토실토실하다. 우와. 여러분, 완전 토실토실한데요? 유튜브 친구분들 안녕하세요. 네. 블루투스 스피커는 저도 안 써봐갖고 잘 모르겠어요. 나도 이거 까먹는 거 귀찮아서 잘 안 먹어. 네. 아, 벌레라고 하지 마세요. 먹는데. 와 진짜 싫은데? 자 이걸 이렇게 올려서 대가리? 아니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집게로 먹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꼬리는 먹어도 상관없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갖고 한번 먹어볼게요. 아니 꼬리 원래 버리는데 방금 꼬리를 떼고 먹었으면 비주얼이 안 사잖아. 살이 맛있지 무슨 머리가 맛있어. 아니야 내가 형들 내가 진짜 느낀 건데요 내가 최근에 여자친구 있었잖아. 또 안 믿을 거지? 믿지 마 씨. 근데 와사비에다 간장 딱 찍어서 이번에 와사비 간장 먹어볼게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맨날 이렇게 새우를 까줘서 먹을 때면 근데 내가 머리에 막 더듬이 있고 이런 거 졸라 막 개 극혐이라서 못 먹었거든요. 근데 걔가 버터에다 구워주더라. 와 형들 진짜 레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레알 밥도둑이었어요. 이따가 나 버터 있거든 대가리 구워 먹어볼게. 아 진짜 맛있어 대박이야. 대야 이거 얼마냐? 5만원어치. 젓가락은 형들 제가 나무 젓가락이 없어요. 내가 쇠젓가락 젓가락질을 잘 못해. 알았지. 젓가락으로 먹어줄까? 칼국수.
아, 칼국수가. 감자, 또 감자. 이거 기가 막히지, 감자. 일단 칼국수는 먹었을 때 감자가 들어가 있다. 거기서 일단 끝난 거지. 자, 감자 한번 먹어볼게요, 감자. 와, 감자. 감자 기가 막힌다. 자꾸 자막 치우라 하는데 자막 치우라고 하지 마. 유튜브 올려야 돼. 유튜브 분들 안녕하세요. 야, 키키키키님이 오늘은 다 드실 것 같은데라 그랬는데 나 진짜 오늘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대신에 빨리 먹으라고 하면 하지 마. 알지? 형님 오프닝 멘트 좀 알려주세요. 매일 밤 10시 장보고 요리하고 먹방하는 요리왕 비룡 반갑지 말입니다. 어서 오시지 말입니다. 별풍선 되게 감사하지 말입니다. 조장. 비룡아, 먹을 때가 행복하냐? 먹방할 때가 행복하냐? 저는 솔직히 진짜 까놓고 얘기하면 요리할 때가 더 행복해요. 요리할 때가. 와사비 간장? 어, 와사비 간장도 맛있어. 존나 요리사인 척하네. 에휴씨, 엄마가 오늘 용돈 안 줬냐? 기분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이냐 너? 아니면 나 요리사 아니야. 난 그냥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이지. 백종원 선생님도 요리사 아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셰프들보다 더 잘 나가잖아. 그렇지? 인생이다 그런 거야. 앞다리도 떼지 말고 먹어보라고요? 어? 박사 삐졌다고 왜? 아, 매니저 안 줘서. 아예 못 봤어, 못 봤어. 비룡아, 혹시 너만의 요리 있냐고. 형들, 저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형님, 근데 업이 너무 안 눌린 것 같은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초심 찾으면 왜 방송 안 했으면 대상 후보까지 올랐는데 초심 찾자 형 그랬는데. 미안해. 내가 좀 잘못했어. 이야, 맛있다. 머리 한번 먹어볼까? 이것도 먹으라는 거잖아, 형님. 그쵸? 요 앞에. 내장 있는 부분이라 좀 극혐이긴 한데, 한번 먹어볼게. 근데 몸통 껍데기는, 아, 근데 이게 지금 되게 잘 쪄졌어. 그래갖고 껍데기가 되게 부드럽게 잘 까져요. 수분이 딱 있어가지고. 소금은 찍어 먹는 거 아니잖아. 나 오늘 먹방 되게 행복해. 머리 버터구이 이따가 먹고 배 남으면 해줄게요. 아, 형들 손톱 사이에 들어갔어요, 껍데기. 아, 아따가 씨. 넌 뒤졌어. 더 맛있게 먹을 거야. 아, 씨. 아, 손톱 사이에 뭔지 알죠? 아, 손톱 안까지 파고 들어갔어요. 따가워요 지금. 아, 씨. 아. 웃지 마, 이씨. 아, 진짜 아파, 형들. 진짜 아파. 잠깐만. 아. 아, 형들. 진짜 아파, 진짜로.
아, 손톱 안에 깊숙이 들어갔어요, 진짜. 깊숙이? 아, 죄송합니다.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아, 껍데기 그냥 귀찮다 먹을래. 이 껍데기 먹어도 괜찮은 거죠, 블렌드 여러분님? 걱정을 해줘야지, 이 사람들아. 아, 러브님 잘 먹는구나. 형들 진짜 미안한데 딴 사람들 말은 못 믿겠는데 러브님 말밖에 못 믿겠어. 청양고추. 왔다 가라. 요즘 대야 시세가 키로에 3만원이래요. 근데 아까 어떤 시청자분이 그러던데 자기 오늘 대야 키로에 25,000원에 샀다고. 국물 마시지만 국물 먹으면 배부르다고? 알았어. 비룡님 턱 먹는 거예요? 조명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요. 아니야. 비닐장갑 장갑 이런 거 무슨 남자가 사내로 태어났으면 그냥 먹는 거지. 오늘 합산해서 6만원이요. 칼국수 만원, 9,700원. 이거 5만원. 사드세요. 아이고 명구형 팬가이 고마워. 턱에 조명이 없어서 그래 형들 진짜로. 네 방송 복귀한 지 20일 됐습니다. 귀엽다 통팬가입이다 그랬는데 고맙다 명구야. 드디어 며칠 만에 팬가입 해주는구나. 요리하는 게 맛있다면서 먹는 게 더 행복해 보이네요. 아니야 요리할 때가 되게 재밌어요. 근데 먹는 거는 솔직히 누가 먹어줬으면 누가 먹어주는 걸 더 좋아해. 아 우리 소민님 5개 팬가이 감사합니다. 새우 하나도 안 퍼펄게요. 너무 잘 돼가지고 이거는 대안은 택배로 받지 마세요. 그냥 수산물 시장 가서 사도 충분한데 왜 택배로 받아. 내가 만수르야. 형님 저 잘 먹습니다. 결혼해주세요. 우리 엄마 노래 부르네. 이게 더 고소하고 진한데 이거는 뭔가 이렇게 깔끔한 맛이 나. 이거는 더럽게 먹네. 나가 이씨. 아니야 나 껍질 맛있는데? 맛있는데 껍질 먹으면 속 안에 위 다 찢어질까봐. 그 채팅창에 슬슬 형 슬슬 배부르지 이런 얘기 하지마. 그럼 진짜 배불러져 이상하게. 족발 잘 팔립니까? 잘 안 돼. 너가 좀 도와줘. 네가 좀 도와주세요. 저 29이요.
비룡 방송은 항상 클린한 채팅이었는데 오늘따라 더러운 놈들이 많구나. 네 놈들! 괜찮아. 아직은 울어도 돼. 아직 다 먹으려면 멀었거든. 크, 예! 방금 그 채팅 위에 응? 이렇게 많이 먹고 별풍선 받으려고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하나요? 그랬는데 형은 있잖아. 돈도 돈이지만 사는 걸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잇몸 나갈 뻔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먹토 하진 않아. 다른 사람 누가 그러냐고? 얘기할 줄 알았냐? 어머니 노래 부르는 소리가 새어나오네요. 그러게요. 원래 이 시간에 노래 안 부르시는데 어릴 때 내가 초등학교 때 노래 불렀을 때 엄마가 맨날 혼냈는데 야 이 새끼야 밤에 노래 부르면 뱀 나와 그랬는데 어머니가 부르시네요. 이게 바로 그 역지사지 그런 건가? 얄루님 안녕하세요. 나 여기 이 손톱 안에 다친 것 같아요. 힘주면 아파. 호 좀 해줄래요? 대야가 40마리면 총 얼마예요? 40마리면은 마리당 1,000원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아, 우리 탱콩이 또 세 개 줄게, 고마워. 와, 청양고추 진짜 맵다. 탱콩이 세 개 줄게 한 게 감사합니다. 응, 낚시, 수고연. 66마리면 아까 키로 보니까 몇 키로였지? 2점 몇 킬로인가? 1점 몇 킬로인가?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나네. 부금이 너무 작아요? 근데 이상하게 새벽에 사서 그런지 좀 많이 받긴 하더라고. 탱콩이 5개 고맙고, 낚시는 말고 있었고요. 식당보다는 아무래도 확실히 저렴하죠. 대야 천천히 먹으라고. 아, 새우가 맛있어요? 게가 맛있어요? 그 게자가 아예자라고 하시는데 이거 뭔가 말실수하게 해가지고 꼬투리 잡은 다음에 인터넷에다가 애들아 비룡한테 새우가 맛있냐 개가 맛있냐 그랬는데 강아지가 맛있다는데 이렇게 해갖고 나 한 방에 보내려고 그러지. 나 방송 5년 차야. 벌써 너희들한테 당해갖고 4번 갔다 왔어. 응? 더 이상 안 낚인다. 아, 농수산물 시장에서 샀습니다. 당하는 게 한두 번이어야지. 뭐라고? 그냥 채팅창 얼리라고? 박사야, 형이 항상 얘기했지. 매니저 안 지은 이유가 있다고. 시청자분들한테 채팅창 얼리세요. 그게 뭐냐? 다 이게 소통하고 시청자분들하고 나하고 서로 재밌어서 소통하는 건데 너가 거기서 채팅 얼리세요 이러면 그게 뭐냐? 응? 매니저 내려와. 항상 시청자분들 받들고 왕이라 생각하고 어? 항상 응? 형님 비룡형 항상 수고 많으시네. 추천 한번 눌러주십시오. 이래야지 임마. 아 맞다. 블루투스 스피커 우리 블루투스 스피커 준 친구 우리 박사. 아유 박사야 미안하다. 다시 올렸어. 미안해.
형들 잠깐만요. 이게 취소하기 전에 빨리 배송 주문 먼저 눌러야 될 것 같은데. 형 그거 이제 틀자. 뭐? 돈 앞에 장사 없네. 아니에요 형들. 저 돈 없어도 돼요. 아, 8개 틀자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8개 트는 게 뭐지? 아, 마우스 잡기 싫은데 왜 자꾸 마우스. 아, 뭐야, 이거 없애라니까, 이런 거, 이씨. 오케이, 됐다. 냉동대 아니야, 생이에요, 생. 아까 장 봤어요, 누나. 시장 가가지고 살아있는 새우 샀어요. 예탱궁님, 별풍선 1111개 선물 감사하지 말입니다. 다 집어넣으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는 돈 별로 안 좋아해요. 형들 아시죠? 그래, 고맙다. 궁아, 형 옛날에는 별풍선 받으면 좋아하고 유도하고 그랬는데 형 인생 살아보니까 뭘 느꼈는 줄 알아? 1년을 방송을 접고 돌아왔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우리 시청자분들도 풍선 그렇게 쏘고 나면 나중에 카드값 메꿔야 되고 그분들도 진짜 고생해서 번 돈인데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은 줄 알아? 그래도 나도 먹고 살아야지. 감사히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죄송합니다. 네. 탱콩 8개 고마워. 네. 더 세게 때려 비룡아 약해. 너가 와서 좀 때려주라. 나는 내 손으로 내가 내 볼을 못 때리겠어. 귀엽고 피부 좋고 귀염귀염하고 응? 이렇게 요소 섹시한데 어떻게 내 손으로 내 볼을 때리겠니? 물음표 치아라. 물음표. 근데 저 되게 고민이 있어요. 저 고민 한 번만 들어주면 안 돼요? 좀 진지한 얘기인데? 좀 진지한 얘기라서. 탱콩아, 오늘 진짜 고마워. 별풍선 남은 거 알고 있으니까 그건 뒀다 뒀다 천천히 쏘자. 고민이 뭐냐면, 저 먹방을 하고, 뭐, 물론 제 애청자 28만 명 분들께서 요리 먹방 하는 BJ로서 몇 년 동안 봐왔으니까, 봐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요리 먹방 할 때마다 들어오시는 건 당연하고 당연히 이해하는데, 그냥 이제 요리 먹방만 말고도 막 야방도 하고 막 여러 가지도 하고 싶은데, 다른 방송을 키면 시청자분들이 안 와요.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아, 재미가 없으니까 안 온다고? 아, 맞아, 그런 것 같아요.
형들 재미없는 사람은 저뿐만 아니라 십선비들 BJ 형들도 많은데 그래도 그 형들은 재미없어도 시청자분들이 재밌고 오시잖아요. 저는 왜 그런 걸까요? 그냥 요리 먹방만 해주세요. 아, 그냥 요리 먹방의 인식이 바뀐 거라고요? 아, 제가 배틀그라운드도 하려고 지금 강남 논현동에다가 사무실을 제가 2주 전에 준비해갖고 방음부스 설치하고 컴퓨터 320만원짜리 사서 설치하고 모니터 144 주사를 뭐 그 지원해야 되는 거 해야 된다고 모니터 40만원짜리 지원, 아, 그 사고 또 LG 거 30만원짜리 주고 사고 또 믹서기 사고 마이크 20만원 주고 사고 갖고 다 했는데 먹방하면 1000명 이상 와주시는데 배틀그라운드 하니까 50명, 60명 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형님 근데 제가 게임으로 가만히 안 있냐? 게임으로 성공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한 옛날 또 제가 전성기 때는 요리 먹방 하면 7,000명 오고 서던어택 방송하면 3,000명은 왔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는 당연히 이제 바라진 않고 한 2,300명만 와주셔도 너무 고마울 것 같은데 아까 여기 오는데 배그하고 있는데 고라니킬 당했어요. 고라니킬. 어? 차 소리 저 언덕 위로 소리가 나는데? 뼈! 에? 차가 저 언덕 위로 소리 나길래 여러분 여기 차 소리 나는데 잠깐 잡고 갈게요 했는데 갑자기 고라니킬 당해가지고 차에 치여 죽었어요. 열받아서 한 게임 더 하고 싶었는데 비룡아 오늘 요리 먹방 안 하냐 라고 계속 하셔가지고 이 악물고 다 무르설사르 형이 네가 8시에 먹방 켜봐 새벽에 돼서 볼 게 없으니까 네 거 보는 거라고 진짜 팩트 날리지 마라 새우 갖다 기밤에 치기 전에 아 배그 방송 몇 시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설치했어요 그래갖고 그냥 심심하면 계속 킬라고요 비룡아 아프리카로 얼마 버냐 했는데 벌겠냐 그냥 먹고 사는 정도 그냥 아니요 소금 안 버려 아 소금 이거 아 이거 버려야지 이거 이거는 버려야지 어떻게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고민이 뭔데요 근데 방금 얘기했는데 여자친구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옛날엔 좋아하는 사람 있어도 있다고 얘기 안 했는데 그러면 그 여자들이 너무 불쌍하더라고 나 같은 키 작고 못생긴 새끼 만나가지고 그 새끼가 뭔데 자기란 존재까지 감추나 싶을 정도로 얼마나 괴로웠나 싶어서 자꾸 이제는 있으면 있다 얘기해요 지금은 좋아하는 사람은 없고 그냥 마음에 있는 분은 있어요 비룡님 옛날에 텐트 치고 먹방하는 거 그것도 진짜 재밌었는데 이제 산은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 산에 텐트랑 다 있어요 그대로 쳐 있는데 왜 가지 못하냐면 거기서 요리 먹방을 할 수가 없어요
치 176이야. 새우머리 안 버려, 안 버릴 거야. 먹을 거야, 진짜로. 청양고추 존나 매워, 이 새끼. 솔직히 인간적으로 연애는 힘들 것 같으니까 돈으로 사랑하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야, 돈으로 사랑하는 거. 여태까지 13명 여자가 날, 뭐 돈으로 봐서 날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도 나름 매력이 있어. 키는 작지만. 176이 작은 건가요? 아니, 작진 않지. 근데 요즘 남자라면 180은 돼야지. 176은 키도 아니야, 이제. 4cm만 더 컸으면, 맨날 클럽 가는 건데. 뭐요? 163이라고요? 장난하나? 사람인가? 163? 적어도 166.8은 돼야지. 껍질 안 먹을 거라고. 아시리님께서 실제로 봤는데 점점점인데 더 이상 그만 얘기하세요. 한마디만 더 하면 블랙이에요. 유튜브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찌잉님 세계 팬이 감사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나는 나이트 체질은 아닌 것 같아. 나이트 가면 나를 30 이상으로 본다니까. 엄마 노래 좀 그만 불러줘. 설탕 소고기 만개 감사합니다. 아, BGM 좋았습니까, 형님들? 우리 엄마 보면 귀여워. 장가 가기 전까지 엄마한테 잘해야지. 얼마나 외로울까. 장가 가기 전까지 엄마 딸 노릇 열심히 해갖고 효도해야지. 연기자도 되겠는데? 연기한 거예요. 영화배우 하려고 싶어. 영화배우 하고 싶어가지고. 저 아직 경기도 구리시 삽니다. 아니, 아니, 우리 엄마가 고생만 했지. 연기자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어때요?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캐릭터 성우 이런 거. 어쩐지 연기 존나 못하더라. 시부레. 근데 그 시부레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나 그 말 되게 좋아해. 새우 이거 농수산물 시장 가서 샀어요. 시브레. 아!
사브레 먹고 싶다. 아, 사브레 그 과자도 초심 잃지 않았나? 옛날이랑 다르지 않아요? 이거 다 합쳐서 새우가 5만원이고 그 다음에 칼국수 하는데 만원 들었어요. 66만이 넘는 것 같아 내가 봐도. 어? 2, 4, 6, 8, 10. 봐봐 형들, 인게 10마리야. 2, 4, 6, 8, 10. 10마리. 12,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4,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와! 와, 청양고추가 너무 얼큰해가지고 먹다가 큰일 날까봐 못 먹겠어. 먹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녹화 끝. 빵야.